안녕하셨습니까? 이제 봄이 이거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아래쪽에는 이제 벚꽃도 지기 시작하고, 이제 서울은 한참 봄이 오면 또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듯이 우리 불교 공부도 봄이 됐으니까 더욱 힘차게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그 유의와 무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이 세상에 어떤 유의법인 존재가 있고 무의법인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리석은 생각에 진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존재를 조작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을 걸쳐서 존속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가 몇천 년 있었다 하지만은 지구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계속 존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는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있었던 것이죠. 변화의 과정을 모아가지고 우리는 그 속에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동일한 존재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몸과 지금의 몸은 같은 몸도 아니죠. 또 생각을 하는 우리들의 인지의 구조나 인식하는 우리들의 의식 자체도 과거와 현재가 같지 않습니다. 같다면 오히려 문제가 되지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생각을 지금도 하고 산다면 유치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변화 속에는 변하고 변하지 않는 실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실체를 상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 비잉의 상태, 다시 말해서 유라고 부르는, 우리가 존재라고 부르는 상태를 우리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모습은 변했어도 변치 않은 나는 그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생각하죠? 그게 유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보면 그놈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놈이 태어나는 놈이고 그놈이 죽을 놈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죽음을 왜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 죽을 존재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죽음이. 근데 죽을 존재가 없다면 죽을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놈이 이제 죽은 뒤에는 없어질 걸 생각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본래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없어져 왔거든. 그래요, 그러네요. 어렸을 때 몸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걱정스럽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더 큰 눈으로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죽어야 세상이, 인류가 사는 거예요. 오늘 오면서 이제 어디 지능, 우리들의 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분이 했는데, 지능이란 무엇이냐? 그러면은 모든 생명체들은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식물도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능을 이야기할 때 지능지수를 가지고 지적능력을 평가하죠. IQ 검사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실제로 지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것은 인간이 몇 가지 항목을 놓죠. 말하자면 수리능력, 이런 몇 가지 능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러지 실제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능력을 테스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인간에 있어서는 IQ가 인간의 지적 능력을 전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운동선수들도,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 것도 지적 능력이에요. 야구선수가 야구를 하는 것도 날아오는 공을 얼마나 잘 파악해가지고 대응할 수 있느냐는 것도 지적 능력인 거예요. 이것이 IQ 갖고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근데 이제 우리가 특정한 IQ를 만들어 놓고 그걸로 인간을 재단하고 평가해 버리니까 IQ가 좀 적게 나오면 걱정하고
IQ가 좀 많이 나오면 좋아하고. 근데 그것이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요인도 아니고, 사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유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의를 만들어 놓으면, IQ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은 IQ가 많다, 적다, 이런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이 벌레는 달팽이한테 기생을 한대요. 예. 달팽이한테 알을 까나요? 그러면 이 달팽이 안에 들어간 알이 달팽이의 뇌에 가가지고 뇌를 자극해가지고 달팽이가 스스로 새한테 잡혀 먹을 생각을 하도록 뇌를 조정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머리가 좋은 놈입니까? 응? 그럼 이제 거기에 감염된 달팽이는 이 새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형태로 몸이 변해요. 이게 뇌가 이제, 그러니까 뇌에서 막 새로운 뭐가 만들어지고 해가지고 또 그리고 새들이 잘 보이는 데로 기어 올라가게 한대. 그러니까 달팽이는 지 생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생각을 하도록 조정하고 있는 그 벌레 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새가 잡아먹으면은 그 속에 들어가서 영양분을 얻어가지고 이놈이 이제 다음 생으로 이제 생명 이제 또 계속 이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달팽이 스스로 죽도록 조정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여러 생명들이 살아가는 살면서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은 인간이 최고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은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이 제일 미련한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앞으로 이렇게 살면 인류가 멸망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욕망에 사로잡혀 가지고 죽을 줄살줄 모르고 지금 욕망을 추구하죠. 핵폭탄이 터지면 다 죽습니다. 그 위험한 것은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별일 있어도 안 만들어야 되겠지. 그것이 그렇게 위험한 것이다면. 근데 우리는 그거 만들어 놓고, 조금씩 만들어 놓고, 그놈 가지고 장사하잖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지적 능력, 이런 것들은 이제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은 어떤 고정된 실체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내가 무슨 이야기라도 이거. 아무튼, 우리는 인간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고, 이런 지적 능력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수선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걸 이제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그래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데 뭐든지 어떤 형태가 있으면 이것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집도 지어 놓으면 처음에는 새집 좋죠. 새 아파트 들어갈 때는 깨끗하고 좋잖아요. 근데 몇년 살다 보면 허물어지잖아요, 집이. 여러분들 몸도 지금 처음에 태어날 때는 싱싱하고 일정 기간 동안은 청년 때까지는 잘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계속 허물어지게 돼 있어. 불교적으로 말하면 무상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연과학의 법칙으로 말하자면 엔트로피가 생성된다 그래요. 이게 무질서하게 돼. 이게 방도 처음에 청소를 잘 해놓으면 깨끗하죠. 근데 좀 있다 보면 막 이제 엉클어지고 질서 없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파괴돼 가요. 그런데 생명은 무엇을 하냐면은 그걸 인지를 해요. 어? 내가 자꾸 그러니까 집은 지어 놓으면 가만히 놔두면 그냥 저절로 다 무너져요. 집이 안 되겠다 이 무너지면. 스스로 보수하는 법이 없죠. 근데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보수해요. 병이 걸리면 또뭐 부족하면 배가 고프다. 그러면 이제 보수하라는 신호지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보수를 하고 살아야 돼. 근데 이게 끝까지 안 가요. 결국은 우리는 언젠가는 더 이상 보수할 수 없고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온다고 이게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생명체들은 그 죽음을 극복하려고 했어요. 뭐 해탈해가지고
아니에요. 이 생명체들이 극복했던 방법이 뭐였냐면 자손을 낳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하고 같은 것을 세상에 또 만들어 놓고 저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들이 자식을 위해서 죽습니다. 연어를 보세요. 연어는 알 날라고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올라오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 막 폭포가 있으면 폭포를 띄워놓고 해가지고 올라오더라고. 그렇게 올라와서 뭐, 무엇 하자고 올라온 거 했더니 죽자고 올라오는 거야. 올라와서는 죽어. 그런데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알을 낳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생명들에 있어서 그 궁극적인 자기 보존의 원리는 정족을 유지 보존하는 방법으로 그 엔트로피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없어져 버릴 것을 없어지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도중에 자기를 개별적인 존재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지가 안 죽고 계속 살려고 해. 이제 이건 뭐 종족이고 뭐고 없어요. 오직 자기만 이런 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너는 죽어도 하느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호강한 것이죠. 그게 지금 불교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부처님께서 나는 안 죽고 영원히 살 테니까 나 있는 대로 너도 죽으면 와라 이렇게 하고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은 죽어서 지금 하느님 옆에 있다 하잖아요. 그렇죠? 부활해가지고 하느님한테 갔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님 따라서 하느님한테 가자는 것이 기독교예요. 불교가 지금 그런 종교입니까? 아니죠. 부처님은 유의와 무의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뭔가가 지금 영속적으로 존재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 자체가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가 관념을 만들어서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을 12연기를 통해서 무명을 연하여 노사가 있다. 무명이 사라지면 노사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유의에는 다시 유의가 뭐냐면 무명을 통해서 행이 있고 행에 의해서 조작된 것을 유의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무의는 무명이 사라지면 행이 사라져서 조작되는 행위들이 사라져서 다시는 생로병사와 같은 헛된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무의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다르마 불교는 본래부터 생겨서 없어지는 존재들이 있고 본래부터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은 존재들이 있다. 그러니까 허공은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건 무의다. 무의법이다. 책 같은 것은 생겨서 없어져 가니까 유의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세상의 존재가 유의법과 무의법이 있다. 또 열반은 무의법인데 생사가 있는 것은 유의법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생사를 버리고 열반을 얻자. 이게 이제 소득이 있는 거예요. 소득. 얻을 것이 있는 거. 열반을 얻을 것이 있는 걸로 착각했던 것이죠. 이런 걸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무소득이다. 여러분들이 반야심경 보면 이 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 이렇게 나오죠. 이 무소득이라는 것은 열반이라는 것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면 우리가 곧 생사가 없는 열반에 이미 우리는 열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수행은 없는 걸 얻는 것이거나 못된 것이 되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보자. 이걸 이제 실상이라고 합니다. 실상. 참모습을 바로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목적이 이제는 나는 지금 죽고 있는데 수행 잘하면 안 죽게 되는 자리로 내가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래 죽을 것이 없는데 죽는다는 생각을 잘못하고 살았구나 라고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삶을 찾는 거. 이게 불교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서 유의, 무의를 지금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기초해서 오늘부터 이제 공부할 8장부터 11장까지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도가 좀 쉽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 8장은
업과 작자의 고찰이 되어 있죠. 업이라는 것은 이제 까르마, 작자라는 것은 그 업을 짓는 주체, 실체. 우리는 이제 부처님께서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죽는 공부하시면서도 항상 핵심을 거기에다 두고 보세요.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여기서는 이제 업에 대한 생각이 업이라는 말이 인도에서 그 종교나 학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브라만교, 자이나교, 불교 이런 데서 각각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업이. 우리는 단어가 하나의 단어가 같은 소리를 내고 같은 기호로 표시되기 때문에 같은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러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뭐 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지금 그 신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신. 귀신 신자. 이게 신이 보면 그 한문에는 그 신이 귀신 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은 귀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지 않아요. 그거 신이라고 한 거지. 지금 기독교에서 신이라고 한 건 그거 아니에요, 지금. 천지를 창조한 신을 지금 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인도에서는 대바라는 말을 썼어요, 대바. 대바라는 말은 막, 이 자연에 있는 모든 이러한 현상들을 다 신이라고 그들은 또 봤어요. 그러니까 신이 엄청 많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신이라는 말을, 그럼 우리에게는 유일신적인 신 개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의 역사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는 어떤 유일한 신이 하나 있어가지고 세상을 창조했다는 생각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본 역사가 없다고요. 그래서 신화가 나온 게 뭐냐면 하늘님이 누구를 보내가지고 뭐 만들었다고 하늘님은 있지만 그건 유일신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바 같은 신 개념도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는 말을 갖다 쓰고 있지만 동일한 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이라는 말도 인도에서는 까르마라는 말이 까르마라는 말의 원래 어원은 동사 까로띠 말하자면 뭘 행동한다 뭐 만든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 개념이 뭘 만든다라는 이제 개념이 강해요.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면 뭐 만들어지죠? 여러분들이 바구니를 만들면 바구니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 결과 무엇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업은 무엇을 짓는다. 우리가 지금 업을 짓는다는 말을 쓰죠. 지은다는 말은 무엇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위가 뭘 만드는데 본래 브라만교에서의 까르마는 우리의 일반적인 행동들이 아니었어요. 밥 먹고 뭐 행동하고 누구를 만나고 뭐 돈 누구한테 빌리고 갚아주고 자선사업하고 이런 행동들이 아니라 제사 지내는 행위를 까르마라고 그래요. 까르마. 그러면 그 까르마를 통해서 그에 상응하는 과보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결과가. 그래서 인과응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처음에 업보에 의한 인과응보라는 개념은 보편적 행위가 우리에게 선악의 행위가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개념으로 쓰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 어부 개념은 본래는 제사를 바르게 지내면 그 제사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신으로부터 주어진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죠. 그 제사가 원인이 돼서 우리가 받게 되는 과보가 있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그 제사가 아니라 우리들의 행위에 좋은 행위냐 나쁜 행위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거나 나쁜 결과를 준다고 하는 개념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보 개념은 불교의 업보 개념은 기존에
우파니샤드의 업보 개념하고는 아주 틀린 겁니다. 그럼 자이나교에서도 업보를 이야기하지, 업을 지으면 고통이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이나교의 업 개념은 뭐냐면 선업 개념이 아닙니다. 자이나교에서는 선업은 없어요. 업은 모두가 다 나쁜 거예요. 왜? 업은 까르마라는 물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또 업이 물질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물론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 물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까르마는 분명히 밖에 우리와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내가 행동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세상에 까르마는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요? 나쁜 행동을 하면 까르마가 우리한테 들어와요. 이게 지바라는 우리는 본래 정신적인 실체인데 본래는 육체가 없이 존재하는 영혼들입니다. 이걸 지바라고 그래요. 자이나교에서. 그 지바라는 영혼 속에 지바가 못된 짓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까르마라는 놈이 들어와서 들러붙어. 들어온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아사와라고 그래요. 들어온 놈이야. 그러니까 이걸 루라고 그럽니다. 루. 우리가 이제 유루 무루 그러죠. 불교에서도 루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불교에서 쓰는 루 개념이 왜 흐름이라고 하는 거야? 자꾸 루는 흐름,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루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루라고 하는가? 유루 무루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본래 인도에서 그 고행주의자들이 썼던 단어들이에요. 왜 고행을 해야 됩니까? 이 고행주의 수행은 몸을 괴롭히는 겁니다. 고통을 겪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정한 방법은 없어요. 무조건 큰 고통을 겪을수록 좋은 수행법이죠. 괴로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까르마가 빨리 소진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유입된다는 의미의 유입. 근데 부처님은 까르마가 어디로 유입되냐? 부처님은 그 유입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고통이 생깁니까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안이비설신으로 안이비설신 있죠? 지각활동을 할때 욕심을 내면 탐욕을 내면 그때 용루가 흘러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 외부에 있는 대상으로부터 대상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우리에게 번뇌가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루 개념이 이제는 번뇌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각각의 철학에서 말하자면 자이나교, 불교 이런 데서 쓰는 용어들이 어떤 의미를 지닌가는 그냥 산스크리트 사전 하나 놓고 보편적 의미를 가지고 접근해 가면 안 되고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예. 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자이나교의 어부 개념은 까르마라는 물질이에요. 이 까르마라는 미세한 물질이 아주 미세한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이지. 예, 실제로 이제 인도 철학에 보면 미세하다, 거칠다라는 개념이에요. 한문으로 번역하면 미세하다, 추잡하다 또는 추하다는 말, 추, 거칠 추자 있죠. 미추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미는 작다는 뜻이고 추는 거칠다는 뜻인데 그럼 뭘 가지고 미추를 결정하느냐? 미는 안 보이는 거예요. 있는데 눈에는 안 보일 만큼 작기 때문에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추는 거칠다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미세하다 그러면은 미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다 어떤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주는데 기준이 작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추번에 뭐 거친 번뇌라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쉽게 그냥 우리 눈에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추번뇌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머리가 아파 죽겠다. 이런 건 추번뇌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 안에서 현실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지만은 그것이 원인이 돼서 괴로움이 나타나게 하는 보다 근원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겠죠. 요인들이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미세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까르마는 미세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까르마가 우리 몸에 유입이 되면 까르마로부터 이 까르마가 있는 동안 우리는 괴로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까르마는 괴로움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면서 없어져요. 근데 이 까르마가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뭘 하느냐? 다른 물질들을 영혼에다가 붙여버려. 그럼 부두갈라라는 물질이 붙으면 이제 우리 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이나교에서 인간은 물질적인 부두갈라하고 지바, 영혼인 지바가 까르마에 의해서 지금 결합돼 있어요. 그러면은 해탈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물질적인 육신을 지바인 영혼이 벗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독존이라 그래요. 혼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같이 있다가 깨발라라고 그래. 깨발라. 혼자 있게 되는 거예요. 혼자 있게 되면은 해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들이 이해가 참 쉽죠. 아, 그러면 이제 해탈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 육신으로부터 영혼이 벗어나면 되겠구나. 육신이라는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해탈입니다. 근데 해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까르마가 있는 한 해탈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냐면 이놈이 붙잡고 있으니까 안 돼. 까르마를 없애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써요, 거기서.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더 이상 까르마가 못 들어오게 해야 돼.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까르마가 생기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까르마가 생기는 일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살생. 뭘 죽이고 있으면 까르마가 막 달라붙어. 그 다음에 도둑질. 그 다음에 사음. 그 다음에 거짓말. 그 다음에 소유. 뭘내 것이다라고 가지고 있으면 까르마가 붙는 거야. 그러니까 까르마가 안 붙게 하려면 이 다섯 가지를 금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이나교 수행자들은 소유물을 아무것도 안 갖습니다. 그러니까 옷도 자기 소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옷도 안 입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나영 비구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경에. 나체로 다니는 겁니다. 지금도 인도의 자이나교 수행자들 가운데는 나체로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물도, 하여간 찬물을 안 먹는다든가, 어쩐다든가. 아무튼 물속에 혹시 버러지가 있을지 모르니까 물도 걸러먹고, 철저하게 살생을 안 해. 왜냐하면 살생이 제일 까르마가 잘 붙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지금 까르마, 업과 행위, 업이라는 개념과 작자라는 개념을 지금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것을 보고, 우리들에게는 좀안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업이 물질이라고 생각 않지요? 또 업이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실제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언어 개념과는 잘안 맞아요, 분명히. 이 책을 읽으면서도 여기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구조하고 일치하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인도 당시에 지금부터 AD 2세기, 다시 말해서 인도에서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언어 구조 속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근데 옛날 책을 읽으면서 지금의 생각을 가지고 볼라 하니까 자꾸 뭐가 안 맞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인도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우리 생각으로 바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에게는 업이라는 것이 실제로 객관적인 존재로서 업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명사가 있으면 명사에 상응하는 존재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개념에서 용수보살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에는, 근데 아비달마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업에는 뭐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고 무기업이 있죠. 이제 업의 종류에는 착한 업, 악한 업, 그 다음에 무기라는 것은 착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업, 이세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 업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막 열거해 놨어요.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이것은 무기다. 이런 식으로 막 분석을 해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법을 취해야 된다. 악법은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업 자체를 대상화 시켜 놓고 선업, 악업, 내가 취해야 될 업과 버려야 될 업, 이런 식으로 막 해서 수행이라는 것은 선악을 간택해 가지고 선업을 취하고 악업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의 설명들을 쭉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과연 정당한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특히 이 까르마의 소멸을 이제 하기 위해서 고행을 해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다섯 가지 악업을 짓지 않으면,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까르마가 유입이 안 되고 차단.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안에 있는 까르마를 쫓아내야 돼. 퍼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막고 품는 거죠. 말하자면 들어오는 입구는 막아버리고 안에 있는 놈은 품어내. 품어내는 작업을 고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행을 하다 보면 까르마가 다 소진되고 나면 몸이 저절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저절로 이제 영혼이 해탈한다. 참 과학적이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기계적이고 어떤 그 기계적인 사고, 다시 말해서 무엇과 무엇이 결합돼가지고 무엇이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느껴지는 겁니다. 매우 그럴듯한 이론으로 느껴지고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고행을 해서 그렇게 한번 체험하고 싶어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고행주의는 죽기 전에는 몸이 육신과 떨어지기 전에는 해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육신과 떨어져 버린 영혼은 우리한테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해탈한 사람이, 내가 지금 해탈해 죽은 사람이 해탈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렇다고 하니까 해탈했겠거니 하고 보고 있는 것이지. 세상의 모든 이 신비적 종교들은 똑같은 구조를 가져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제 거기다 대고 죽자 사자 믿고 사는 거야, 평생. 부처님이 지금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쳤냐는 거죠. 부처님은 와서 보라. 언제든지 오면 나는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보여줄 수 있는 열반 해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불교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열반 해탈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보편적으로 해야 될 삶의 길인 것이죠. 그러지 어디 수행을 해가지고 특별한 수행자들만 도달할 수 있는 지구한 이치도 아닌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교도 다른 종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형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아비달마 불교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럼 이제 불교 업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서 업과 작자에 대한 관계를 논하고 있는 것은, 그럼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이라는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될까?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뭐 서론이 항상 좀 길지요. 첫째, 제1번 개송. 실제 하는 행위자가 실제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실제 하는 업이 있으면은, 이 인도 철학에서 그랬다고 그랬죠? 어떤 개념이 있으면 그것을 실제화한다고 그랬잖아요. 업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업이 실제하고 있어요. 또, 업을 짓는 작자가 있으면 이것도 실제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쉽게 이제 한번 이야기해보죠. 도둑질이라는 게 업이에요. 도둑질 업이죠. 도둑놈이 작자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도둑질이 있고 도둑놈이 있죠. 있잖아요. 도둑질이 있고 도둑놈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도둑놈과 도둑질은 서로 따로 있어요. 지금, 이 자인학교나 이제 또 업이, 만약에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다면 선업이라는 업이 있어요. 그걸 선한 사람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야. 그러면 선한 사람 따로 있고 선한 업이 따로 있고, 선한 사람은 착한 업을 하는 사람이고, 불선한 사람은 불선한 업을 하는 사람이죠. 일을 하는 사람이죠. 이 두 개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하는 행위자가 실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하지 않는 행위자, 그러면 업은 없고 업을 짓는 자도 없다. 그런데 무엇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도둑놈이 도둑질을 한다. 뭐 도둑놈도 있고 도둑질도 있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도둑질도 없고 도둑놈도 없다 이렇게 해도 말해서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도둑놈이 있냐 없냐, 그럼 둘 중에 하나 도둑놈이 있다 없다, 우리는 이제 언어적으로 판단을 할 때 도둑놈이 세상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럼 도둑놈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예? 네? 있어요. 어떤 어디가 있어요 도둑놈이 지금? 예? 네? 도둑놈이 있는 건 아니에요. 도둑질을 하니까 도둑놈이라고 불리는 일이 있고, 그걸 도둑놈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인게, 도둑놈이 없지는 않지만 도둑놈이 본래부터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실제 하고 있는 도둑놈은 없어요. 도둑질을 할 때 거기다 대고 저는 도둑놈이다 우리가 부르지, 그렇죠? 도둑놈이 있어갖고 도둑질 안 한다는 이야기야. 도둑질 하니까 도둑놈이라고 부르지. 그 다음에 도둑질을 안 했는데, 도둑질을 한 놈은 없는데 도둑질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도둑질을 안 했는데 세상에 도둑질이라는 일이 있어? 없잖아. 그러면 도둑질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물으면 실제로는 도둑질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둑질이 실제 하냐 안 하냐 이 문제를 물어보면은 있다고 해도 안 되고 없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세상에 도둑질 하는 사람이 없으면 도둑놈은 없는 거, 도둑질이 없는 거야. 또 세상에 도둑질이라는 일을 하지 않으면 도둑놈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도둑놈과 도둑질은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도둑놈 없으면 도둑질도 없고, 도둑질 없으면 도둑놈도 없지만, 도둑놈 있으면 도둑질도 있고, 도둑질 있으면 도둑놈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이야기를 잘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면 저놈은 누구야라고 한번 보면 그놈 본래부터 그런 줄로 봐버려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도둑질을 하지만,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고 이제 착한 일을 하게 되면 나는 도둑놈입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에요. 그럼 나에게는 도둑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한번 도둑놈은 영원한 도둑놈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니 웃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관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누군가를 뭐라고 한번 보게 되면 항상 그런 눈으로 봐버려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현실 속에서 고통스럽게 만들죠. 여러분들의 집안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자기 식구를, 다시 말해서 남편이나 자식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미 여러분들은 그동안 사는 과정에서 그놈은 어떤 놈이다 딱 이미 다 정해놓고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면 막 우리 남편은 이래, 우리 아들은 이래. 근데 그런 남편,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다르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지금. 근데 계속해서 그런 눈으로, 그런 식으로 대접을 해주면 계속해서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은 남편이나 여러분들의 자식이 불만스럽다면 남편이나 자식이 불만스러운 것이 아니라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불만스러운 남편과 자식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 생각이 변화하면은 그것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연기예요. 아시겠어요? 도둑놈은 실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연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연기하고 있을 뿐이지 연기의 입장에서 보면 있냐 없냐 이런 논란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야기하면 도둑놈이 있어갖고 도둑질을 할까, 도둑질이 있어갖고 도둑놈이 생길까, 막 이런 이제 무엇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주장들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논의들이 왜 잘못된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 알았으면 여긴 다 끝났어요. 그나 이제 심심하니까 읽어보자고요. 그럼 실제하지 않는 행위자가 실제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다. 그 2번 개송을 내가 번역을 지금 읽어보니까 조금 잘못했어요. 이 번역을 다시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문장이 좀 앞뒤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해석을 했는데, 행위자 없는 행위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업이 작자가 없다고 하면, 없을 때는, 예, 작자가 없을 때는 업은 어떤 행동도 저지르지 않아요.
도둑질은 도둑놈이 없으면 도둑질이라는 일이 행해지질 않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도둑놈이 없으면 도둑질이라는 행위는 행해지지 않는다. 이 이야기의 1번 첫 번째 개성은 그 다음에 뭐냐면은 도둑질이 없으면 도둑놈이 저지르는 일도 없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지 않는데 도둑놈이 할 도둑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도둑질이 이게 도둑질이라는 행위가 도둑놈이 하는 것도 아니고 도둑질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냐면 다시 말해서 도둑질이라는 업이 작자가 없으면 도둑질이라는 업이 하는 어떤 행위도 없다. 또 도둑질이 없으면 도둑놈이 하는 어떤 행위도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행위와 행위의 그 행위에 의해서 존재하는 존재자, 행위와 작자, 업과 작자가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3번 개성은 만일 실재하지 않는 행위자가 실재하지 않는 행위를 한다면 행위는 원인 없는 것이 되고 행위자도 원인 없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도둑질도 하지 않았는데 도둑놈이 있는 꼴이 되고 도둑놈이 없는데 도둑질이 세상에 있는 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업과 행위자는 서로서로 인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도둑질이 도둑놈의 원인이고 도둑놈이 도둑질의 원인이죠. 근데 우리는 인과관계를 이야기할 때 무엇이 먼저 있어 갖고 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자, 4번. 원인이 없으면 행위의 결과와 행위의 동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 그것이 원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행동과 행위자와 행동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결과는 항상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그 행위의 동기나 원인 이런 것들은 다시 말해서 도둑놈이 없으면 도둑놈의 행위와 도둑놈이 없으면 도둑질이라는 행위의 결과나 도둑질을 하게 된 동기 같은 것은 도둑질을 하려는 동기 때문에 했던 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도둑질과 도둑놈 사이에 만약에 어떤 것이 하나라도 없으면 도둑놈이 없으면 도둑질이 성립도 안 되고 도둑질이 없으면 도둑놈이 성립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언어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행동 등이 존재하지 않으면 법과 비법은 없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이 법과 비법이라는 말도 자이나교하고 불교에서 달리 써요, 개념을. 자이나교에서는 운동의 원리가 다르마예요. 정지의 원리가 아따르마 비법이고, 이게 법은 운동, 비법은 정지, 이렇게 말하는데, 불교에서는 다르마는 해야 할 일이에요. 비법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법하게 살아라, 뭐 법답게 살아라 이런 말 하죠. 이때 법은 마땅히 해야 될 도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법은 해서는 안될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떤 행위들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행위를 마땅히 해야 된다, 어떤 행위는 마땅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랬더니 뭐 법이나 아니 다 행동 행위가 행동이 없다고 한다면은 법이나 비법을 이야기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무엇이 없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있느냐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불교에서의 공이라는 개념은, 무아, 공, 이런 개념들은 내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한테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명사에 상응하는 그 무엇을 찾으려고 해요. 나라고 하는 명사에 상응하는 존재를 찾아보려고 해. 여러분들이 그거 찾아보세요. 나오나? 누가 이중표라고 하면 이중표가 지금 무엇을 이중표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이 이중표라고 부르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예? 얼른 보면 요 이게 이중표처럼 보이죠. 근데 이건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나도 아니죠. 그럼 무엇을 나라고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무엇이라고 해서 찾아보려고 하니까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중표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무엇을 이중표라고 부를까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강의하고 있고 이렇게 살아왔고 업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누군가를 찾아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데 너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이력서를 써가지고 와. 그죠? 이력서 쓰지 않아요. 이력서가 뭐예요? 지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나라고 우리 일상적으로 그렇게 사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이 곧 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훌륭한 존재가 되고 싶거들랑 나라는 존재를 훌륭한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존중을 받는 어떤 존재를 하나 만들어내려 할 게 아니라 삶을 훌륭하게 살면 그 사람이 생긴 것이 어떻게 생겼든 아무 상관없어요. 바른 삶을 살고 훌륭한 삶을 살면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미녀가 훌륭한 사람 삽니까? 미남이 훌륭한 사람을 삽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흉악한 범죄인들 가운데는 미남 미녀들 수태 많죠. 그죠? 정말 훌륭한 이 성인들 가운데는 우리가 볼 때 별로 미남 미녀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썩 미녀는 아니시더라고. 키도 아주 조그만하시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을 보고 못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아름답다, 참으로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테레사 수녀를 봤어요. 그때 이제 여기 한 20년, 20, 30년 전이죠. 꽤 오래됐어요. 제가 서울 살 때니까. 30년 전인 것 같은데. 서강대 오셨더라고. 근데 지금도 내가 굉장히 그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테레사 수녀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차를 타고 오는데 엄청난 멋진 막 외제 승용차들이 줄을 지어 오더라고. 근데 테레사 수녀가 직접 타고 온 차는 보니까 조그마한 소형차에 중고차에서 내리시더라고. 예, 그래요. 멋지고 아름다운 것은 그렇게 호사스럽고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차는 어떤 차였겠어요? 값비싼 외제차겠습니까? 테레사 수녀님이 타고 오신 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업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막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중간에서는 모든 걸 다 부정한다. 용수는 다 부정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죠. 이런 데 보면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6번 개송이 나옵니다. 과보가 없다면 해탈과 천상에 이르는 길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체의 행위는 의미가 없다는 오리에 빠진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에 의해서 좋은 과보가 있다는 업보가 있어야만 우리가 해탈의 법문, 불교를 통해서 해탈을 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서 천상이라는 것은 그냥 윤회라는 이야기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이 당시에 사람들은 윤회설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다음 생에도 있겠다고 하는 이러한 이제 믿음들은 일반화돼 있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 과보가 없다면 천상이라는 것은 행복한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 모두 우리 행동들은 어디로 귀결됩니까? 행복한 삶이죠. 과보가 없다면 내가 이런 일을 해봐야 행복한 삶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과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체의 행위는 의미가 없다는 오류에 빠진다. 그렇죠. 뭐 그러나 그러니까 불교는 행위가 가장 의미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뭐 아무런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중론은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쭉 읽겠습니다.
실제하면서 실제하지 않는 행위자가 실제하면서 실제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 모순된 유와 무가 어떻게 한 곳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실제하지 않는 행위자가 실제하지 않는 행위자가 실제하면서 실제하지 않는 행위를 한다. 그 말은 뭐예요? 없는 놈이 있으면서 뭐 없는 것을 한다. 뭐 이런 일이 되는 것이니까 말이 안 되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어쩌단 말이냐가 아니라 결론은 뭐냐면 행위와 행위자를 구분하고 그 실체시 해가지고 있냐 없냐를 따지는 논란은 무의미하다.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요. 뭐 다음 이야기도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2번으로 이제 넘어가면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12번 봅시다. 행위를 연하여 행위자가 나타나고 그 행위자를 연하여 행위가 나타난다. 우리는 다른 것에서 행위자와 행위의 성립 원인을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니까 도둑놈이고 그 도둑놈이 하는 행위가 도둑질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도둑놈 없이는 도둑질 없고 도둑질 없이는 도둑놈 없고 도둑놈 없이 도둑질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도둑질에 이어서 업보에 이어서 도둑질을 하니까 도둑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도둑질이라고 하고 그 행위가 도둑질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도둑질을 하는 사람 없으면 세상에 도둑질이 나타날 수도 없지만 도둑질이 없이는 그를 도둑놈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풀자면 업보는 있지만 작자는 없는 것이다. 이런 이제 구도 아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행위를 업을 논파하듯이 취의를 논파한다고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여타의 존재들도 업과 행위자로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착한 사람 우리가 이제 도둑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뭐 저 사람이 교수다 그러면은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고는 교수라고 할 수가 없고 교수가 아니면 학생을 가르칠 수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분리해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모두 이 실체와 속성, 운동 이런 걸 분리해서 본다 그랬죠. 근데 이제 연기법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취는 뭐냐면 왜 이 취가 여기서 갑자기 논해지냐면 한문으로는 수라고 돼 있어요. 수. 여파 작작자 수 수자 역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 수는 우빠다나를 구마라집 3장은 수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수를 이 수로 번역한 데서는 우리가 수라고 번역하는 것은 각이라고 번역을 해요. 각. 근데 이제 이게 한문으로 번역하는 그 분들이 한자를 쓸 때 어떤 글자를 채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을 뿐이지 본래 원문에서는 우빠다나를 지금 번역한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취 우리가 보통 취 있죠. 취를 수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취는 여러분들이 유 앞에 취가 있죠. 취 없으면 유 없고 유에 의해서 유를 취하는 것이 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12연기에서 취를 설명할 수 있는 논리로 이 업과 작자의 구조를 거기다 적용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연기를 해석하는 이제 연기의 개념을 해석하는데 지금 여기에 어부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쉬었다가 9장 살펴보겠습니다.